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크로스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는 서울 캠퍼스 학생이라서 국제 캠퍼스 소개를 도와주실 전자공학과 학생분을 모셔봤습니다. 짠!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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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무슨 건물이에요? 여기는 예술대학교인데요. 아, 네. 근데 보면은 지금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는 예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곳이 전자정보대학입니다. 와, 게스트분이 다니시는 네네, 제가 바로 그 대학입니까? 네. 아, 사실 전자공학과 학생분 오신다는 줄 알고 네. 옷을 맞춰서 입고 오셨어요? 네. 제가 왠지 그런 것 같아요. 공대 학생 하면 뭔가 체크단방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좀 어때? 섞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나요? 확실히 공대생스러워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잘 안 입어요. 이 학물고 안 입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학물고 안 입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그 선물 리스트가 있었는데 제일 네네. 좋은 거랑 싫은 거 한번 골라보세요. 아, 네. 자, 첫 번째는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 네, 남의 고양이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공학용 계산기. 아, 네, 계산기. 그리고 네. 이제 볼드너트. 네, 너트. 네. 네. 제가 입고 있는 체크난방. 아, 체크난방. 네. 그리고 마지막 에너지 드링크 24캔. 자, 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골라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네, 1, 2, 3, 3천 해야 돼요. 에너지 드링크 네, 24캔. 이유는? 그게 제일 맛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고양이는요? 네, 고양이. 저는 고양이 고르고 싶은데. 저희 집에 새를 키우고 있어서 남의 고양이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어느새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에 노천극장에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네요. 네. 와우. 와. 왼쪽으로 진짜. 돌아가는 오늘 안개가 꼈는데도 엄청 예뻐요. 네, 저희는 지금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노천극장에 와 있는데요. 이 뒤로 보이는 풍경,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바로 이 노천극장은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뮤비 속에 메인 컷으로 나온 그런 굉장히 유명한 장소예요. 근데 저희가 또 이곳을 왜 봤냐? 경희대 에브리타임을 핫하게 달군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블랙핑크 뮤비 속에 저 뒤에 전자정보대학에서 뭐 불 켜고 뮤비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뮤직비디오에 나갔어요. 근데 그게 더 웃겼던 포인트가 뭐냐면 다 꺼져 있는데 딱 한 창문만 들어와 있어가지고 대학원생의 눈물로 만들어진 뮤비다. 혹시 그 네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네, 저도 핫해서 알고 있죠. 그럼 혹시 네. 대학원생의 심정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저는 대학원까지 가진 않았지만 아마 여러 실험과 보고서를 쓰시느라 아마 많이 고생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인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네. 미래의 나에게 편지. 화이팅! 저희 노천극장 이렇게 딱 보면은 엄청 넓고 휑한데 네. 이 공간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노천극장에서는 이 극장이잖아요. 그래서 축제 때 보통 여기서 무대를 세워서 다른 동아리 무대를 하기도 하고 아니 다른 아이돌이나 섭외해서 네 섭외를 해서 여기서 대학생들 여기서 보고 즐기는 거죠. 네 여기 지금은 앉아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지금은 이제 좀 휑하지만 축제 때만 되면 이제 여기가 꽉 찹니다.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와. 빨리 코로나 시국이 끝나서 그런 열기 저도 느껴보고 싶네요. 슬픈 저 이공학분과 2학번은 눈물만 흘립니다. 네. 그러고 또 노천극장에서 축제 말고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이 4월에 벚꽃으로 유명한 데가 또 저희 경희국제잖아요. 벚꽃랜드라고 많이 하죠. 네, 벚꽃랜드라고. 경희랜드. 네, 경희랜드, 네. 벚꽃랜드. 벚꽃이 피면 아까 예대 건물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아, 그, 길. 네, 길. 예대의 길. 네, 네. 엄청 예쁜 벚꽃길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거기 예대 건물 삼아서 이렇게 찍기도 하고 합니다. 벚꽃랜드 다녀요 혹시. 네, 이렇게 저희 오늘 노천극장까지 해서 경희대학교의 영화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장소들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사실 저도 경희대학교 학생이긴 하지만 실제로 영화나 뮤직비디오에 저희 학교 건물들이 담겼다고 생각해보니까 건물이 다시 보이고 새롭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럽죠. 정말 자랑스러운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쁜 건물들도 있지만 경희랜드, 벚꽃랜드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경희대학교의 사계절 풍경도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경희대학교 꼭 오십시오.
그리고 이 외에도 경희대학교 많은 명소를 알고 있다.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쿠로스가 정성스럽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쿠바. 쿠바. 안녕. 경희대 쿠바. 꼭 와주세요. 너무 예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